이건 상당히 낚시성 문제였는데 장난꾸러기 문제였죠. 여기 전치사를 채우는 문제였어요. 근데 하필이면 여기다가 and를 심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익숙한 구조 between A and B가 생각이 나면서 B로 가기가 되게 쉬웠어요. 그쵸? 이게 바로 그 구조거든요. 여기에 between 들어가고 A and B. 근데 그렇게 하고서 이 문장을 읽어보면은 왠지 말이 안 되고 어색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니었구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려운 점은 이 application, 이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토익 시험에서는 application이 주로 지원이나 지원서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그런 뜻이겠거니 하고 읽어보면은 벌써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The new application, 새로운 지원서가 can be used. 사용될 수 있다? 아니, 지원서가 사용될 수 있다니 벌써 뭐가 좀 이상하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을 봐도 multiple devices and platforms. 아니, 디바이스는 핸드폰이나 컴퓨터, 타블렛 같은 기계 장치를 의미하고 플랫폼은 시스템 기반이 되는 곳으로서 안드로이드나 iOS, 윈도우, 맥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도무지 지원이나 지원서라는 의미의 애플리케이션과 관련성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고 보니 여기서 말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지원이나 지원서가 아닌 것이 분명하네요. 그쵸?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는 토익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던 건데 우리말로 어플이라고 하죠. 핸드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그게 사실은 영어 application에서 나온 말이에요. 어플 좀 비슷하죠? 그리고 우리말하고 다르게 영어의 application은 뭐 핸드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application이고 그리고 컴퓨터나 타블렛에서 사용하는 것도 appl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뭐 software이나 program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하고 답을 찾아볼까요? 보기에 나와 있는 전치사의 의미부터 확인을 해봅시다.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between, 뭐뭐 사이에, into, 뭐뭐 안으로, 그리고 마지막 across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뭐뭐에 걸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의미를 보면은 despite하고 into는 전혀 답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지우고. 그리고 나니 이제 between하고 across가 남았는데 between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between을 여기 빈칸에다 넣으면 다양한 장비들과 플랫폼들 사이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어플이라는 것은 다양한 장비들과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거지 둘 사이, 장비들과 플랫폼 사이 중간에서 사용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쵸? 그런 문제가 있네요. 사이에라는 말은 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 쓰는 거거나 아니면 위치상에서 둘 사이에 뭔가 중간에 무엇인가 놓여있다라고 할때 쓰는 말인 거죠. 그래서 between 역시 답은 안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across가 답이 되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이 정답이기도 했던 across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그만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across가 넓은 면적 앞에 오게 되면은 도처에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across the country. 그 나라 도처에. 그리고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부사 all이 앞에 오기도 해요. All across the country. 그 나라 전역에. 또이 across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전치사로는 throughout, around, over 등이 있습니다. 특히 over도 같은 뜻으로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잊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Across가 길이나 도로, 강이나 호수 앞에 오게 되면은 건너서, 가로질러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 Across가 from이라는 전치사하고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맞은편이라는 걸 의미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는 opposite하고 같은 뜻입니다. Across from the bank, 은행의 맞은편에. Opposite the bank. 은행의 맞은편에. 이걸로 마치면 조금 서운하겠죠. 마지막으로 오늘 문제에 나왔던 across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계시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managers across several departments. 여기서 across의 의미는요? 아, 맞습니다. 걸쳐서라는 의미였죠. 다양한 부서에 걸친 매니저들. 다양한 부서들이 매니저들.